지금부터 일단 뒤구름이 이제 몰려왔어요, 이쪽으로. 네, 양양 쪽에는 비가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좀 비어있고. 비는 안 오는데, 네, 땅이 젖어있다. 또 비 찍어가지고 오는 거야? 음치국이라는 건데, 처음 먹어봅니다. 김치 국물에다가 생선 끓인 맛인데요. 다 먹고 나가서 시설에 있는 고기를 보면 밥을 먹고 나왔더니 비가 오네요. 그래서 다시 숙소로 들어왔어요. 이제 한 30분 지났는데요. 비가 그쳐서 내려왔어요. 물기를 제거하고 출발하려고요. 주유소 빨리 출발하시죠, 주유소로. 야, 어제 우리가 이까지 걸어 나왔단 말이야. 아이고, 상쾌하다. 공기가 맑아서 좋네요. 네. 비 오고 나니까. 오늘 아침부터 지나가시는 분들 벌써 두 팀을 봤는데. 이게 양만장에서는 다들 모른 척 하시다가 이게 딱 나와갖고 이제 마주치면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죠. 양만장에서는 인사하다 목표 부러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약간 포기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근데 양만장 그 주변도 그래요. 좀 인사 잘 안 하시는데. 네. 일단 좀 나오시면은 화색이 도르시면서 한바탕 쏟아졌네 진짜. 와, 기름이 완전 밑바닥이었나 보네. 한참 들어가네. 한참 더 하려나? 이거 아이고. 여기 짠. 엄청 세네요. 약간 덥기도 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선글라스도 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날씨가 진짜 급변하는데요, 이 동네. 갑자기 엄청 습해지고 더워지네요. 야, 그러더니 또 먹구름이 저쪽에 몰려오네. 지금 나는 이 정도 날씨가 딱 좋은 것 같아. 아, 이게 불과 지금 뭐 500m인가? 여기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이렇죠? 아, 내가 우리 집 앞에 산책을 나오잖아요. 집 앞에 나오면 추워. 그러다가 어느 일정 시점이 딱 되면 거기서부터는 더워요. 아, 지금 그렇잖아요. 걸어 나와도 더워서 지금 자켓 벗고 지금 메시 자켓 입었는데. 진짜 여기 비 안 왔나 봐요. 웬일이야. 땅이 하나도 안 젖었네. 교수님, 우리는 언제쯤 무드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대관령구 정상의 휴게소 있습니까? 좀만 참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맨 뒤에 자리가 좋을 것 같아, 나한테. 뒤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네. 근데 가끔 어디가 계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면 80이면 뒤에선 100에서 120까지 쫓아가야 되니까 연비도 안 좋고 기름도 한 1.5배 더 먹는 것 같아요. 3,000원 더 넣었어. 네네. 급스로트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구름이 금방 없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르고 넓게 분포되어 있네요. 예. 어쨌든 비는 안 옵니다 지금. 아이고, 확실히 이제 산으로 오니까 쌀쌀해졌어요. 이 안경에 김이 서리네요. 이제 기온차가 진짜 무슨 몇 킬로마다 막 10도씩 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오늘. 이럴 때는 사계절 자켓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올라가면 앞이 안 보이겠는데요. 구름이 엄청나네. 아유, 내일 말일만 아니면 여기 어디 산속에 펜션 들어가가지고 화전을 붙여가지고 막걸리 한잔 먹고 잤으면 좋겠네. 미련이 있으시네. 벌써 춘천 와있대요. 거긴 날씨 좋대요. 인제로 와야죠, 춘천이시면. 횡성까지 오라 그러죠, 횡성까지요. 저기서 내려오는 지금 차들 한 열몇 대를 봤는데요. 비상 깜빡이를 켜고 내려오시네요. 지금 보니까 위에 안개가 좀 심한 모양이에요. 노면도 젖어 있고 비는 안 오지만. 우와, 오늘 오시는 분들 많네. 와, 진짜 안개 장난 아니구나. 저도 비상등을 켜겠습니다. 예. 안개가 없는데? 여기서 보니까 저 위에 장난 아닌데요. 천천히 올라가요. 예, 예. 지금 50km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 완전 안개네. 갑자기 여기서 산신령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죠. 제지메나, 어드방을 탈래, CBO를 탈래. 또한테 뭐 할까요? 모두 있자로 오디오, 자전거. 그러면은 이제 세개 다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안 보인다. 큰일 났다 이거. 이야, 이거
예상은 했지만, 예. 아, 진짜 보이는데 이거? 아, 안개등을 일단 켜겠습니다. 안개등 켜도 소용이 없네요, 이거. 와, 뭐야? 장난 아니다, 진짜. 와. 평창구. 주차장 있고. 와, 진짜. 아, 뭐 여기 들렀다 가시는 거예요? 예, 일단 들어오세요. 아, 장난 아니네. 아, 아수라님. 안개, 네? 안개를 몰고 오시면 어떡해요. 아, 진짜. 야, 하다하다 별 걸 다 한다, 이제. 와. 아, 진짜 아수라님. 아, 안개맨이라고 제가 이제 부르겠습니다. 안개맨.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내려가는 게 문제네요, 이거. 야. 아, 이거. 아우. 영상각 제대로 나오겠는데. 아우. 엉덩이는 더 축축해졌고. 아, 씨. 지난번 비 올 때 투어에 이게 없어졌거든. 이번 투어에 생겼어 또. 제 생각에는 저처럼 배선을 교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배선이 안 좋아서 이거 안 먹고 하이등 한번 켜보세요. 어, 하이 되는구나. 야, 저 내꺼지. 강아지가 저기 와 있어요. 빨리 내놔. 그래, 빨리 하나 내놔. 하나만 빨리. 아, 이 입이 안 들어가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게 멋은 있는데 또 저런 고충이 있네요. 이게 이런 날 버텀하면 작살 난다니까 등이. 아하. 이때다 요만큼이 잘 구하는 요만큼이니까 작살 난다니까. 아, 안전 운전하십시오. 네. 뭐 안 오시려고요? 아, 옆에 분들한테 인사해 주세요. 아. 아, 시원하니 춥고 좋네. 말이 좀 이상하신 것 같습니다. 아, 춥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안개가 조금 거친 것 같은데요? 아까 올라올 때보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없어지고 이제 낡은 태양이 뜨겠죠. 저건 동네 자체가 해발 700m래요. 아이고, 아까는 더웠는데 이건 뭐 너 춥네. 이게 지금 추운 거죠? 지금 무릎이 시려운데 지금? 아닌가? 바람 때문에 그런가? 추워요 지금. 추워. 추운 거죠? 네, 추워요. 아니, 이거 서늘한 게 아니고 추워요 지금.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거니까 나만 페어링이 없네. 나도 없습니다. 아니, 기무슨 쪽으로 달려있잖아요. 아, 이걸 페어링 할 수 없지, 이거는. 아. 그 뭐예요? 머리예요? 아, 몰라. 상어 대가리. 아, 여기가 나오는구나. 여기가 배추밭이라면서요. 지금 배추 앞에 8,000원이래. 아, 무밭이네, 여기는. 배추가 금값이죠. 어우. 어, 여기 배추 있다. 배추하고 무 키우는 데네요. 오대산 월정사 있고. 확실히 넘어오니까 비도 안 오고. 아, 기온도 조금 올라갔어요. 어우, 저 위에는 아까 12도였어요. 12도. 기온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진짜. 와. 거기서 아까 이쪽으로 가셨나? 야. 구름이 넘어오다가, 예, 여기서 한번 걸리고 저기서 한번 걸리나 봐요. 저 너머는 완전 환한데. 예. 좀 밝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지네요. 날씨 안 좋을 때, 어두침침할 때, 또 비도 약간 부슬부슬 내릴 때, 이럴 때 좀 뭐 그 나름의 운치가 있긴 한데 좀 다운되죠? 기분이 확실히 이렇게 좀 맑은 날, 예, 좀 시원하게, 예, 이렇게 라이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갈래길이네.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목적지 어디로 찍고 가시는 거예요? 행성군청요, 행성군청.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와요. 아, 저 길을 잃었습니다 지금. 행성 진부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어, 안 들렸어요. 저 지금. 아, 그래요? 행성군청 찍고 가려고요. 지금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갈래길에서 지금 서 있거든요. 거기 왠지 이 길 따라가면 계실 것 같아요. 예, 와보세요. 네.